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 노트북이 하나 입고가 되었는데, 윈도우 설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루 전까지는 부팅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고 해서 윈도우 설치를 다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설치 파일이 복사 중입니다. 윈도우 설치 방법은 지금 UEFI 모드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 복사가 다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재부팅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재부팅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스 설정에서 윈도우 부팅 매니저로 이렇게 부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바이오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설치 파일을 복사를 하고, 설치가 진행이 된 다음에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부팅 매니저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USB로 윈도우를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항목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UEFI 모드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윈도우 부팅 매니저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설치 파일이 복사가 됐는데도 그런 항목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분해를 해서 SSD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SD는 M.2 방식의 SSD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M.2 방식의 SSD가 256기가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SSD를 다른 SSD로 교체를 해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128기가, 120기가 SSD를 장착을 해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 파일이 이렇게 복사하고 되고 난 다음에 재부팅을 하면은 다시 USB로 부팅이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지금 설치 파일이 복사되고
다시 재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윈도우 부팅 매니저 이 항목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 SSD는 그런 현상, 그런 항목이 안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SSD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 부팅 매니저로 부팅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윈도우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M.2 방식의 SSD가 고장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윈도우 설치가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